일단 재교수 대 부교수 무슨 일이 있으시래? 샬라테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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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를 숨겨먹지 말해봐 저기 앉아 거기 뒤에 뒤에 아니 내 입에 빨리 나오자 교수님들 너무 화나셨다 재재는 나 이럴 때마다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아니 포인트를 못 잡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왜 맨날 재진 너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마지막 진정. 형! 또 들어오는 연출이지? 또 들어오는 연출이지? 또 들어오는 연출. 홈런! 와! 혹시 보셨을라고 모르겠네? 뭐야, 뭔데요? 어, 상, 어떤 상인 거예요, 그거? 노예 브랜드 대상, 문특 대상, 문특 대상. 대상 받았어. 와, 대상 받았네. 우리 세븐틴 뭐 이런 거 있나? 우리 거 보여주자. 뭐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님께서 직접 수여해주셨어. 오케이, 그럼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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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자, 이거 무거우니까 이제 좀 내려놔 볼까요? 예. 아, 일단 반갑습니다. 세븐틴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최근에 또 성공리에 예 마무리하셨죠. 홈런 활동을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정말 진땀을 빼고 가셨죠. 아, 네. 네. 우리 지금 정한 씨랑 민규 씨 처음 새로 오셨는데 아, 새로 왔죠. 보셨나요, 그거?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진짜 본 거 맞아요? 봤죠. 썸네일이 뭐였는데요? 썸네일이요? 아, 이 친구 썸네일을 몰라요. 썸네일이 근데 뭔데요? 썸네일을 몰라. 그래, 라이브로 봤어, 나는. 난 그래서 막 앞뒤 땡기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봤어요. 에이, 그만 사랑해. 아, 미스터 뷰가 사실 그때 케이팝 메들리 하고 나서 한껏 신나셨는지 V앱을 진득하니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케이팝 아까 박사님이 되셨다. 케이팝 추억팔이. 오, 맞아. 옛날 생각난다. 미친 건니. 어, 뭐. 예, 좀 봐라, 예, 예. 무슨 일이 있으시래? 샬라테. 자,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예, 이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정말 케이팝의 황금기였던 우리. 기억나세요?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딱 중 1, 2, 초 6, 중 1, 2, 3, 이 정도. 한창 그때 수학여행 가서 장기자랑 많이 할 때. 그렇지. 부교수랑 제가요, 일단 5곡씩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약간 학생으로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학생분들은 한 곡씩 생각을 해주셔서 넣어주신 곡들 총 15곡 중에 최고의 곡. 탑3를 꼽을 겁니다. 아~ K-POP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느낀 게 있었어요. 서로의 의견이 정말 대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듣고 싶지 않아. 카드를 지목당한 사람이 약 3분간 침묵을 하는 걸로 준비하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 리스트를 처음 보는데요. 아, 뭘 골랐어? 진짜 고민. 아, 재밌어.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뭐야? 자, 토너먼트인데요. 와! 우와! 잠깐만요. 야, 이 정도면 뭐 거의 어벤져스인데. 와, 이렇게 취향이 다르냐고. 아, 되게 다양하다. 독일미랑 나랑 소름이 겹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떤 게 1위가 되느냐. 그분이 2020년에 K-POP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와, 멋있다. 황제까지. 아, 타이틀이 있는 거네. 타이틀이 있는 거네. 왜냐면 2021년이 되기 전에 10년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야죠. 필요해요. 네. 정리. 오케이. 10년 한 번씩. 첫 번째 A조 토너먼트 가볼게요. 자, A조. 저는요. FX의 핫 서머. 핫 서머. 아, 세다. 딱 비트 들으면 심장 쿵쿵 뛰지. 미스터 V 픽입니다. 원더걸스의 Two Different Tears. 나 때문에 난
이걸 모른다고 너희들? 이것보다 핫서머가 좀 더 셀 것 같아요. 사실상. 야, 알아. 이게 벌써 10년 됐어? 야, 알아. 야, 몰라 이거를. 야, 알아. 남아공. 아는데. 아, 이거는 이제 오늘 선배님 팬이셨으니까. 예. 이기가 남아공 월드컵 특집. 활동을 2주밖에 안 했어. 미안한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진 거야? 다시 미국으로 돌아서 가셨거든. 그리고 민규 씨의 아유 존나. 이거 저 사실상 이거 사실상 결승전 아니야 이거? 이거 너무 명곡들이어서 좋은 날은 그냥 전주 나오면 끝나는 거지. 그냥 눈물 나는 거지. 내가 댄서. 자동 내가 댄서 그 아이유 선배 옆에 댄서 되잖아. 아 이것도 아 추워 추워 왔잖아. 아 이거지 이거야. 이거지 오잖아 나 아민 마이드를 한 번만 듣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 아니야 여기 아니야 마지막이야. 아이 하나 둘 아이쿠. 에 알죠. 야 이건 내가 이긴 것 같아. 나 근데 진짜 지금 심장 뛰어. 이 정도 나와줘야지 이제 10년을 정리하는 거죠. 바로 거수로 갈까요? 자 그러면 눈 감아주시고요. 자 양심껏 1인 1표입니다. 자 첫 번째 원더걸스의 Two Different Tears 손 들어주세요. 아니 아 잠깐만요. 분명히 한 명밖에 안 든 것 같은데 지금 분명히 부순간밖에 안 들었을 텐데. 2DT 없다고? 2DT 품고 있잖아 다들. 두 번째 눈 감아주시고요. 두 번째 FX의 Hot Summer 손 들어주세요. 안 받는 비디오다. 자 손 내려주시고요. 자 마지막 아이유의 좋은 날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네. 닥터 뭐 없네. 나도 내일부터 닥터 할까봐. 이거 근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상담곡을 두 번이나 듣고 왔고. 그러니까 그게 좀 있어. 각자 다 킬링 파트 듣고 갈 거면 듣고 없거든. 응, 그니까. 행복했던 순간만 이걸 듣고 갔어야 돼. 나도 yeah, it has been turning 했었어야 돼요. 'Cause I got you sweaty in this weather, all them has been turning. Yeah. 아, 오 마이 갓 이거 했잖아. 일단 알겠어. 인정할게요. 자, 두 번째 B조 갑니다. 자, B조. 아, 제가 골라온 와. 팬이면 안 돼. 알쌤이야. 알쌤이야. 하루 한 달을 또 1년을. 이거 세네. 이거 인정. 야 이거는 너무 추억이다. 아 이거 오디션. 오디션 곡. 플레지스 이거. 알지. 픽션 처음부터 좀 틀어주세요. 네 딱 처음부터 틀었어. 자 뭐 하세요 교수님? 아니 저 디제잉 하고 맡겨. 디제잉 하셨다고요? 아니 전혀 저. 아 너 아니면 안 돼 얘기하시죠. 남의 지금 곡을 소개하는데 자리를 이탈하셨겠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닥터 부의 비스트 픽션. 이렇게 난 이거 연습할 때 한 번씩 다 한 거. 이거 연습할 때 이걸로 가자. 그래서 이탈했구나. 어. 욕심 인정합니다. 예 예. 또 두준이 형님 여기만 봐야 돼. 아직만 널 잊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잊지 못하고 이렇게 널 울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예. 감정이 와 눈물 날 뻔했어 지금. 와. 여기 이거 후렴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텝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우리 호시 씨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 오! 오!
이거 중학생 때 한 번씩 이거 따라했다고 이거 이거 컴퓨터 앞에서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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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모드로 해가지고 바라고 갔다가 승부를 당겨 춤 못 추는 사람들의 특성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세 번째 어 또 여기 닥터 부에노르가 있네요. 카라이 스텝 템포를 올렸어 같이 흘러갈래 여기 알죠? 거기 거기 트렌 드시 거기 뒤에 뒤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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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 아니 내 인생 헛분위기 나오다 헛분위기 나오다 아 DJ 뭐하는 거야 진짜 DJ 왜 이렇게 못해요? 아 내가 아까 한두 번 넘어갔는데 아니 여기 아니야 마지막이야 전주 됐잖아 교수님들 교수님도 너무 화나셨다. 거기를 틀면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포인트를 죄송합니다. 못 잡으면. 아 진짜. 여기다 자. 포인트 잡자 포인트. 네. 아니 초파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얘 이럴 일이야? 얘 이럴 일이야? 나 좋으라고 그랬겠어 그랬겠어 이거 해야지 이거 너무 추운 게 부순간 알람 소리였거든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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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못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게 울리는 거 5분마다 내가 알기로 팽팽 노래 중에 도입부가 제일 시끄러운 거였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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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잘 일어나려고 이 노래 알겠습니다 자 자 눈 감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 예성의 너 아니면 안 돼! 손 들어주세요. 너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자, 두 번째. 아, 구우비스트 현 하이라이트의 픽션. 이건 진짜 그냥 도입부만 들어도. 자, 세 번째. 아, 캐라의 스텝. 어, 잠깐만. 스텝. 저 바꿔도 돼요? 네네. 예, 저 스텝. 스텝으로 또 갈아타겠습니다. 스텝으로 또 갈아타겠습니다. 아까 공개적으로요? 예. 저희 눈 왜 감아요, 그러면? 그럼 저희 눈 뜨면 안 될까요? 자, 오케이. 자, 어떻게 됐나요? 픽션. 와. 오케이, 픽션이 와, 스텝을 못 보내주겠어 시조는요? 아, 디바가 겹쳤네 아, F스쿨 디바 겹치네 어, 뭘 좀 아시네 아, 자, 첫 번째 F스쿨의 디바 제재 정한이야 백그맨 인생 맨날 나는 그대의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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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포 미닛의 뮤직 우리가 진짜 세다 잡다 아아가가가 다섯 명 서가지고 이거 댄싱 뮤직 아 왔다 이거다 선글라스 벗어주고 선글라스 알죠 어, 자 두 번째 아 이거 세다 샤이니의 루시퍼 사랑도 묶인 채 어 좋아요 없는데 자유롭게 따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링딩동 링 링딩동 링딩동 링딩딩딩 아니 저 타령을 갑자기 보시는데요? 자 마지막은 2NE1의 I don't care? 와 I don't 미쳤다 care. 이거 대박 야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듣자마자 그냥 끝나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아 이거다 아 근데, 아 근데 여기 너무 세다 근데 저는 I don't care 보다 그 Let's go 파티 아세요? 아 우리 파티 갈래 Let's go 파티 나 월드 파티 파티 가자 Let's go 파티 Let's go 파티 나 월드 파티 아 다 한다 여기는 Every boy 넌 조금 더 노력해 Every boy 넌 조금 더 노력해 아 너무 잘하시는데? CL 다들 마음의 준비하셨죠? 모르겠어 그냥 가보는 거야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솔직히 네 개 다 너무 세 그냥 가보시죠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자 눈 감아주시고요 몰라 나는 몰라 자 눈 감으시고 첫 번째
아, 샤이니의 루시 퍼스 노트. 아, 솔직히 솔직히. 자, 두 번째 After School의 Diva 손 들어주세요. 아. 자, 세 번째 아 Four Minutes의 Music 손 들어주세요. 아... 마지막 21의 I Don't Care 손 들어주세요. 자, 누가 이겼나요? 21. I Don't Care. 이걸 이길 순 없어. 난 이게 1등 할 것 같아. 이거는 전 국민이 그냥. 디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애프터 스쿨의 샴푸. 와, 추억이다 근데. 아, 추억이네. 이게 선배 무대를 비교해서 보시면 앞에는 갑자기 애프터 스쿨 그래서 탭댄스 탁탁탁 추다가 이제 태트곡이 나올 때 갑자기 청순해져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마치 그 무대를 연출한 사람처럼 말이죠. 네. 역시 교수님. 자, 두 번째는 FX의 라차타입니다. 아~ 얘 지금 들어도 세련됐잖아. 마지막으로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주세요. 아, 이거는. 아~ 너의 판타지를 숨김없이 말해봐. 진인 내게 들어줄게. 아, 그럴 수 있어. 그거부가 끝에 있어. 음악 중심 그 위에서 옥상에서 헬리콥터 헬기장에서 찍은 그 레전드 영상이 무려 17.2%가 나와. 예, 역사상 진짜 높은 건데. 네. 자. 그럼 세 곡 중에 마음의 준비를. 와, 이거 어렵다 근데. 아니, 난 이건 정해졌어. 첫 번째 애프터 스쿨의 샴푸. 아, 진짜 제발. 자, 내려주시고요. 자, 내려주시고요. 저렇게 눈 뜨고 하는구나 너. 니도 뜨고 하잖아. 아, 나 처음 봤는데 뜨고 있네. 잠깐만요. 지금 이건 모든 전 국민이 보고 있다고요. 오빠 감아요. 그래요, 오빠 감아요. FX의 라차타 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고요. 자,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아... 자, 어떻게 되나요? 손을 말해봐야 돼, 아, 이거는. 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번 대결은요, 아이유 좋은 날 대 비슷해 픽션입니다. 아~ 자, 이동해 주세요. 아, 이거 고민된다. 난 굳은 의지. 형. 아무래도 좋은 날이지. 좋은 날이지. 2011년도에 이거 이런 스텝을 추는 사람 있나요?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빈정상했던 노래예요. 자, 알겠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이 올라왔고요. 왜? 어? 왜? 끝난 거야? 4대3이잖아요. 자, 다음 준결승 가볼게요. 아, 이번 세다. 2NE1 I don't care 대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근데 나 진짜 옛날에 이렇게 1위 후보였다. 이거 진짜 1위 후보였어. 이거 한 4점 차이로 그때는 I don't care가 이겼어요. 맞아. 자, 이거 나도 이건 안다. 이동해 주세요. 아, 이거 어떡해. 아, 근데 아이돌 케어를 노래를 아니 소말은 진짜 아이돌 역사상 진짜로 잘 나올 수 없는 그런 컨셉과 노래와 대중성과 이런 거 다. 아,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쿱스한테 이걸 쓸게요. 그러면 이제 반박을 못 하니까. 아, 저 왜 이렇게 불쌍하냐? 몸짓으로 어필하고 있네. 자, 이렇게 너, 해서 너무 외로워 보여요, 저분. 손을 말해봐가 승리했습니다. 진짜 아이돌케어 듣다 걸리면 혼나요, 진짜. 자, 여러분들. 와, 대망의 1위잖아, 이거. 아이유의 좋은 날 대 소녀시대 손을 말해봐 이동해 주세요. 마지막 결승인 만큼 한 명씩 의견 들어볼게요. 노래 제목 자체가 팬클럽 이름도 소원이잖아요. 약간 펀치라인도 있고. 정말. 저때 약간. 그리고 저는 저때 팩트는 소원을 말해보라 해서 소원을 말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네, 어떻게 나 소원을 말해봐 나 가수가 되고 싶어 알겠네? 진짜? 진짜 들어준 거네 그러니까? 잠깐만 에이 이거는 와 한 청년의 한 소년의 이쁨을 K-POP을 사랑하는 소년으로서 예! 저는 저 노래 들을 때마다 날이 좋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중립인데
스태프분들도 같이 거수를 한번 해서 마지막이니까. 자, 첫 번째 아이유의 좋은 날이 대표곡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거야. 봐봐, 만찬. 와, 봐봐. 10명입니다, 10명. 안 된 사람 다 소원을 말해봐, 아닌가?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손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9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9시만 남았어요. 너의 결정에 이게 결정되는 거야? 돌고 돌아 10대10이 됐어요. 예, 닥터 부의 선택에 따라 마지막 승리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과연 닥터 부의 선택은? 제발 승관아! 골라주세요! 정말 다 너무 대단하고 정말 한 시대 꿈. 무슨 말을 하는지 너는 왜 그 공개정을 하는 위로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줘 여기가 녹는 거야. 여기가 녹는 거야 그냥 이렇게. 너무 좋아. 우리 민규 씨가 2020년 K-POP 황제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3가 아이유 좋은 날,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그리고 2NE1 아이돌 케어로 정해졌습니다. 솔직히 다 순서를 매길 수 없는 명곡들이에요. 예. 저희가 뭐라고. 너무나도 명곡들이에요. 나중에 우리 노래도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진짜로. 2030년에서 2020년 최고의 K-POP은 홈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또 정리한다 하고 또 이제. 정리하죠. 예. 재밌겠다. 저희는요, 철저히 우리 세븐틴 여러분들은 2015년에 데뷔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2009년, 10년, 11년에 한 명의 리스너로서 그쵸 그쵸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렇게 너무 심장 뛰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예, 너무 기분이 뿌듯하네요. 그니까 진짜 이거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는데 이거는 메인 코너 아니에요? 이게 보너스 코너라고요? 아 진짜? 메인 코너는 뭐야 우리? 가 보는 거야 몰라. 메인 코너가 뭐냐면요 바로 에스큐브 개명을 할까요 말까요? 입니다 말까요? 예! 이게 메인이라고? 이게 메인이야? 좋다, 메인이 좋은 코너다. 메인이 아. 따로 있었어요. 이거 오늘 다, 이거는 깍두기 같은 거였어. 자. 네, 네. 부탁을 위해서 오늘.